자, 지수방정식입니다. 지수방정식. 지수 파트는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지수함수의 활용. 로그 파트도 기본 로그,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활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들만 보면 되는데 이 활용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런 활용들은 아니고요. 자, 일단 지수방정식부터 볼게요. 지수방정식은 말 그대로 등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X제곱인데 얘가 만약에 뭐 이게 A제곱이다 이래 돼버리면 X가 2인 거 알잖아, 맞지? 맞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단 이게 이렇게 숫자로 간단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지. 자, 봅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에요. 밑이 같으면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밑을 같으면 그냥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완전 편하기 때문에 얘는 별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없는데,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지수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봐봐. 지수가 이렇게 나와요. 식으로 나온 거죠. 그냥 간단한 X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1번, 3번 했는데 두 번째 건 의미 없죠? 두 번째 건은 치환하는 거기 때문에 치환해서 범위만 잡아주면 의미 없고요. 자, 대부분 1번, 2번은 쉽게 풀어요. 3번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fx가 같아요. 근데 이 식이 같으려면 첫 번째 a랑 b가 같으면 되죠. 간단하죠? 밑이 두 개가 같으면 지수가 같으니까 밑도 두 개가 같으면 당연히 이 식은 성립합니다. 근데 밑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됐나? 밑이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로 이런 거야. 2의 2x제곱이랑 3의 2x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같은데 밑이 달라요. 그럼 이거 x 어떻게 계산합니까? 원래 같게 해준 놈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 지수 파트에서는요, 지수가 0이 되는 놈은 무조건 1로 나오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1로 만들어주면 되죠. 둘 다 1로 만들려면 지수가 빵 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수가 빵 되면 돼요. 요 경우만 잡아주면 돼요. 요 경우가 여기 나오는데 A랑 B랑 같다. 그리고 FX가 같다. FX가 0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온 거죠. 지수가 FX니까. 반복되는 놈은 계속 치환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치환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귀찮은 거지. 자, 봅니다. 일단 얘 비교해 볼게요. 얘들은 밑을 같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밑이 2고 얘는 4거든요. 둘 다 2의 거듭제곱이라서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얘는 4. 4를 2로 만들어버리면 2의 2x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뀌겠죠. 둘 다 2 곱해줘야 되니까 지수는.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밑이 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는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당연히 이거 인수분해는 내가 뭐 도와주긴 하겠지만 필요는 없죠. 2까지 나왔으면 답 다 나온 거죠. 맞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인데 x는 1 또는 2다. 맞죠? 두 번째 거 정리합니다. 얘는 둘 다 3으로, 셋 다 3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얘는 3의 2x 플러스 2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은 3의 3제곱이에요. 자, 밑이 같은 경우에서 지수끼리 곱하면 밑끼리 곱하면 전체가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하기로 바뀌죠. 그럼 얘는 3의 3x 플러스 2제곱이 되고 얘는 3의 3제곱이 됩니다. 이 말은 이놈이랑 이놈이 같다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3x 플러스 2가 3이다. 맞죠? 3x는 1이 되니까 x는 3분의 1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별 내용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밑이 같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역수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는 2분의 3이지만 3분의 2로 만들어버리면 지수가 역수되기 때문에 3-x.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맞죠? 전체가 역수되기 때문에, 밑이 역수되기 때문에 지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러면 같아졌으니까 이제 지수 비교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3 마이너스 x가 되고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나오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2 나온다. 뭐 이 정도는 정리될 겁니다. 되겠죠? 자, 유형 형태 또 봅시다. 그 다음에 265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유형이 지금 계속 바뀌죠. 5번에는 반복되는 형태예요. 반복되는 형태. 자, 4의 x제곱
나왔죠. 근데 얘는 2의 x제곱도 나왔죠. 2의 x제곱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2의 x제곱을 뭐라 하자? t라 하자. 치환했어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치환했으니까 뭐 하자? 치환했으니까 범위 찾자. 범위는 0입니다. 왜 0보다 커야 돼요? 지수함수는요, 정근선이 뭐예요? x축이죠. 일반적인 지수함수는, 맞죠? 그래서 항상 0보다 위쪽에만 나오니까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그래놓고 식 정리합니다. 얘는 2의 x제곱을 제곱한 놈이기 때문에 t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 풀 때 좀 빨리 풀어야 되죠. 얘는 t가 되고 얘는 2가 되죠. 따로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2, 5, 10이니까 플러스 10t가 되고요. 마이너스 24는 0입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2, t 마이너스 2는 0 되고요. t 값은 얼마다? 2다 라고 나와야 돼요. t 값이 마이너스 12는 나올 수가 없잖아. 왜요? 범위 자체가 아까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2는 잡을 수, 마이너스 12는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립니다. 2의 x제곱이 2래. 비교하면 되네. 우리 앞에 했던 내용이죠. 미시 같으니까 비교하면 됩니다. x는 얼마다? 1이다. 됐나요? 그 다음 7의 x제곱 더하기 7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다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요? 7의 x제곱 더하기 7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다. 7의 x제곱을 뭘로 두면 돼요? 똑같이 t로 두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은 t로 바뀌겠지만 당연히 범위는 0보다 큽니다. 이 식은 t가 되겠지만 얘는 t분의 1이 됩니다. 맞죠? 양변에 t 곱해도 이 식은 성립합니다. 맞죠? t는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곱해도 돼요. 자, t 곱해버리면 t 제곱되고 요거 플러스 1 되고 요거 2t 되는데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고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t 값은 얼마다? 1이다. 맞나요? 자, t 값이 1이고 그러면 7의 x 제곱이 1이니까요. x는 무조건 뭐 돼야 돼요? 0 돼야 되죠. 되겠나요? 그 다음 볼게요. 지금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고 있는데 내신 문제는 이런 내용보다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 유형은 같아요. 유형은 같은데 식을 간단하게 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들이 지금. 그러니까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방법만. 봅니다. 미시 같아요. 맞죠? 일단 생각해보자. 미시 같은 경우.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자, 그냥. 미시 같은 경우야. 그러면 지수는 달라요. 그러면 정리할 때 이렇게 하죠. 일단 미시 같을 때 얘들 둘이 같으려면 첫 번째 경우 지수가 같으면 됩니다. 생각해봐. 두 개 둘 다 미시 같아요. 둘 다 2의 거듭제곱이야. 둘 다 5의 거듭제곱이야. 그러면 지수도 같아지면 이 애는 등호가 성립하죠. 맞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달라요. 자, 미승 같은데 지수가 달라. 하나는 2의 거듭제곱이고, 아니 2 하면 안 되죠. 하나는 x의 거듭제곱이고 하나도 x의 거듭제곱인데 지수가 모양이 달라요. 편하게 해서 x의 2제곱이고 x의 4제곱이래. 미승 같은데 지수가 다르잖아. 그럼 유일하게 하나 성립하는 게 하나 있어요. 1. 맞죠? 미시 1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지금 정의 자체가 안 맞죠, 원래? 맞지? x가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음수는 신경 쓰지 않고요. 미시 1 돼버리면 1의 거듭제곱은 어떻게든 상관없기 때문에 지수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미시 뭐가 되면 돼요? 1 되면 돼요. 자, 이 경우 따라가면요. 첫 번째, 문제에서 어떻게 가요? 지수가 뭐하다? 같아지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 이항하면 x는 3 되죠. 맞나요? 이항하면 x는 바로 3 나옵니다. 두 번째, 미시 1 되면 된다며 x가 1이면 되죠. 답은 1 또는 3입니다. 됐나요? 하나 더 봅니다. 뒤에 거. 뒤에 거는 지금 뭔 말이에요? 지수가 같죠. 똑같이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지수가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등호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미시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죠.
맞지? 근데 미시 식 자체가 지금 다르게 나왔어요. 식으로 자체가. 그럼 첫 번째. 내가 얘기한 건 이게 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를 갖게 해준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밑에 대한 식이 다르게 나왔을 때 그 식이 등호가 성립하게 해주면 되죠. 따라서 일단 밑이 같다. 두 번째, 지수가 같은데 밑도 달라요. 자, 생각해봐. 지금 문제에서 지수는 같아요. 둘 다 지금 X만 뭐 그냥 뭐 2X 아까 이해했던 거지만, 근데 밑이 달라요.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야. 그럼 뭐 된다 했어요? 이거 1 되게 해주는 경우밖에 없어요. 맞죠? 위에가 0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 얘는 뭐가 되면 된다? 지수가 0 되면 상관없다 이거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면 얘는 지수가 같아요. 밑이 같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3이랑 2x-1이랑 같아지면 돼요. 결론적으로 x는 2입니다. 두 번째, 밑이 달라요. 지수가 같은데 밑이 달라. 그러니까 얘가 2가 아닌 경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지수가 뭐가 되면 돼요? 0 되면 됩니다. 지수가 0 돼버리면 5죠. 그러니까 x에 5 집어넣어버리면 밑은 얘는 3이고 얘는 9지만 지수가 빵 돼버리기 때문에 둘 다 1로 나온다고. 따라서 x는 5. 그래서 이 답은 이 두 개 나오겠네요. 되겠나요? 됐죠? 보강 필요한 사람들 일요일날 보강을 좀 해야 되는데 뭐 다 필요하겠죠 실제로.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 보강을 좀 합시다. 일단 고정 잡았어요. 일요일 몇인지 이런 거는 우리 톡방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요일 무조건 보강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반은 지금 이 반은. 자, 네? 시간은 톡방에서 얘기하자고. 그 다음에 73번입니까? 영상 올렸어요? 올라가고 있을걸요? 뭐 확인 안 했어요? 확인 뭐 모르죠? 나 확인해봤는데. 어디까지 올랐던데? 그거 이거 아 이게 수학중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중심 보니까 수인 거야.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오는 거 개념 올리려고 이거 내 거는 이것도 하나가 올라왔더니 수원 올라가 있다. 내가 그 전에 확인했나? 응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 쌤은 또 올리나 켜고 또 안 이런 데 가면 나도 자, 2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은 11이고 2의 x제곱 더하기 1, 어차피 이거 전부 다 뭐야? 반복되는 케이스지. 반복되는 케이스는 치환하면 돼요. 자, 일단 2의 x제곱을 뭐라 하자? a라 합시다. 그리고 3의 y제곱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치환하면 얼마 돼요? a 더하기 b는 얼마 돼요? 11. 됐나요? 그리고 요 2 하나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떨어뜨려야 되죠 무조건. 그럼 밖에 2 나갔지? 맞죠? 여기이고 요게 1이기 때문에 얘 나가면 2 나가죠. 그럼 얘는 2a 됩니다. 마이너스 b는 13이에요 이거 연립방식 쓰면 두 개 더하면 3a는 24고 a는 8이네요 a가 8이면 b는 3이에요 자, 치환했으니까 다시 돌려야 되죠. 2의 x제곱이 얼마? 8이고요 3의 y제곱이 3이에요 결론적으로 x는 얼마 돼야 돼요? 3. y는 얼마 돼야 돼? 1. 문제에서 두 개 제곱해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10이겠죠. 됐나요? 이 내용 어렵습니까? 쌤 말하는 게 지금 이해가 어려워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 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누구냐면 앞에서 설명할 때 설명하는 중간에 이해를 못할 때. 학원 다니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과외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나는 집중력이 낮아서 옆에서 계속 누군가 코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과외하면 돼요. 학원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봐줘죠. 맞지? 시험 기간 때 제외하고는 못 봐줍니다. 그러면 학원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은 들었을 이게 지금 이해가 쌤 집 와서 푸니까 안 풀려거든 대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는 풀었는데 쌤하고 풀 때는 되는데요. 집에 가서 푸니까 혼자 푸니까 안 풀려요.
그리고 또 모른다고 갖고 왔어. 그 내 앞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했죠. 야 이거 이래 이래 하면 되지. 그럼 또 이해가 돼. 그 집에 가서 또 혼자 푸니까 또 안 돼. 그게 학원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 문제 되는 거거든. 성적이 안 오는 애들은 대부분이 거기죠. 거기서 걸리는 거죠. 문제를요 계속 접해야 돼요. 똑같은 문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문제 유형들 많잖아. 뭐 대표적으로 RPM이나 맞죠? 우리 뭐 쓰는 만렙이나 반복되는 유형들 계속 잡아야 되죠. 그 문제 유형 안 잡히면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문제 유형 잡고 넘어가야 돼요. 성적 올려야죠. 쌤 나는 지금 목표가 뭐 어떤 사람은 쌤 나는 3등급만 돼도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쌤 저번에 나는 계속 3등급에 5번에 2등급 돼야 되겠는데요. 5번에 1등급 돼야 되겠는데요. 그 나름대로의 목표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노력치가 다 달라져야 돼요. 내 1등을 노린다 그러면요. 지금 이런 개념선 이미 끝났어야죠. 솔직하게 시간이 얼마 없잖아. 지금부터 하면 안 됩니까? 되죠. 되는데 지금부터 수학만 할 건 아니잖아. 맞죠? 이미 지금 고등학교 올라온 애들도 지금 이 수업을 한이 많이 가고 있는 판국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애가 지금 이 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문제집을 지금 시기에 이런 걸 안 풀고 있겠죠. 자, 스토리나 뭐 기본적인 모의고사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그런 문제들을 접하고 있겠죠. 이런 기본 문제들은 지금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선행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당장 시험 칠 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리 해놓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 알고 있죠? 여름방학 때 선행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특강 깔아서 수업했어요, 수원 수업을. 채훈이 지금 들었었고. 당연히 채훈이 지금 잘 모른다 그래. 근데 뭐 그래도 지금 얘들보다는 발차를 풀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게. 각자 느끼는 거는 잘 안 돼요. 나 선행 들었는데, 아씨, 왜 이래 안 풀리지? 근데요, 그거 옆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또 차이가 나요. 얘는 이걸 왜 모르지? 이런 생각 든다고요, 또. 자. 이거 이제 선행 아니잖아, 맞지? 우리 입장엔 선행 아니거든요. 지금 안 잡아놓으면 답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안 잡으면 답이 없습니다. 3월 때 되면 열심히 해야지. 3월 때 되면 다 열심히 해요. 누구나 다. 너가 어렵다고 느끼면요, 딴 애들도 다 어려운 거예요. 딴 애들은 그 어려운 거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거고, 문과반이라서 조금 수학에 대해서 조금 놓고 있는 게 이과반보다는 있겠죠. 문과 이과 차이는 좀 나겠죠. 생각도 수학에 대한. 조금만 집중해서 봅시다. 그냥 안 되는 거, 계속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짜증내봤자, 그거 어차피 누가 안 알려줘요? 그거 지가 해야 돼요. 자, 봅니다. 또 반복 형태 나왔어요. 반복 형태 나왔고, 16의 x제곱, 4의 x제곱이니까, 4의 x제곱을 쌤이 t라고 치환합니다. t라고 치환해버렸고요. 당연히 범위는 0보다 큽니다. 됐죠? 그 다음, 식 정리할게요. 그러면 얘는 t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K가 되죠. 플러스 16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뭐야 이거. 마이너스 KT가 되죠. 미안. KT 플러스 16은 0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이 두 방정식의 두 근을,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는 데요. 자, 두 근이란 말은 이게 X의 값이란 거죠. X가 알파고 X가 베타란 말인데, 내가 지금 만든 식에서는 뭐가 돼요? 두 근은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은 여기서의 두 근은 뭐가 됩니까? 4의 알파 제곱과 4의 베타 제곱이 됩니다. 지금 x에다가 알파 베타 집어넣은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의 두 근은 4의 알파 제곱과 4의 베타 제곱이라고요. 자, 이때 문제에서 두 개 더한 값을 물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쳐다보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지수에 붙어 있거든. 지수에서 더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얘들 덩어리 통으로 곱하기가 들어가야 되죠. 맞지? 그래서 나는 이 식에서 뭘 구하겠다? 두 근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 저 미안 a분의 c 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16 나올 거고요. 얘가 지금 뭔데요? 4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베타 제곱이라고. 따라서 4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16이고 16은 4의 제곱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되겠나요? 교과서에 실려 있을 거예요, 문제는. 자, 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돼 있죠. 자,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디 교과서인지 모르겠는데, 쌤, 요거 교과서 실려 있어요. 예, 미래는 쉽다, 미래는. 미래는 교과서에 실려 있지 싶습니다. 지금 미래는 지금 말 들고 있죠, 학교에서.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식 다시 만들게요. 자, 똑같은 거 다시 적을게요, 그냥. 자, 4의 x제곱을, 아이씨. 자, 4의 x제곱을 t라고 합시다. 자, 당연히 보면 0보다 크고요. 그럼 식 자체는 이렇게 바뀝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6은 0이에요.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놈은 5번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고 y에다가 이제 미안 x에다가 뭘 집어넣고 또 다른 x에다가 또 뭘 집어넣고 두 개 값이 나온다고. 중근 안 나온다고요. 맞죠? 맞지? 두 개 나오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치환된 식에서도 바꿔줘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이 알파 여기 집어넣고 베타 여기 집어넣으면 실제로 이 식에서는 두 근이 뭐가 돼요? 4의 알파 제곱과 4의 베타 제곱이죠?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식에서는요. 두 근을 했지 얘랑 얘랑 같아질 수도 있었어요. 그건 내가 몰라. 맞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었는 거잖아. 같은 값 2, 2가 나왔어도 됐다고요. 근데 여기서는요. 서로 다르다 했어요. 그럼 알파, 베타는 무조건 다른 값이죠. 근데 내가 치환을 해버렸거든. 아까 뭐라 했어요? 4의 x제곱은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야? 이게 둘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 하면 이 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집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나? 됐어요? 다시 봅시다. 첫 번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로 했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어.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된대. 근데 내가 치환을 통해서 했잖아. 여기 이 식에서 바로 집어넣어서 못 구한다고. 치환해서 풀어보니까 내가 4의 x제곱을 t로 나와버렸거든.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 치면 얘는 둘 다 마이너스든 둘 다 양수든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든 하나가 0이든 뭐 상관없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들어가버리면 그 값들이 여기 한번 여기 이렇게 한번 들어가버리면 t값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식에서의 두 근은 t죠. 지금 t값이잖아. 맞지? 이 식에서의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나온다고요. 왜? t값이 양수밖에 없으니까 알파가 뭐든 베타가 뭐든 간에 알파에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고 베타에 플러스 100이라고 하더라도 4의 마이너스 100제곱은 4의 100제곱뿐의 1이지 음수가 아니잖아. 어차피 양수라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건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등식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 여기 같이 섞여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생각해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기 때문에 요 놈은요, 요 놈 두 실근의 곱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요. 16이죠. 두 실근은 양수이기 때문에 합하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양의 실근의 합은 양수인데 이 식 2차 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K가 되잖아. 그러니까 K는 일단 양수가 돼야 돼요. 이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K가 양수가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되어버려요? 두 개 다 이게 음수가 됐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음수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아 양수도 해서 양수 만들었기 때문에 두 양의 실근 합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두 개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두 양의 실근이잖아. 같을 수는 없어요. 맞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야 돼요. 어차피 해가 두 개라는 거. 판별식 쓰면요. D는 K제곱 마이너스 64가 0보다 커야 되죠. 해가 두 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K제곱은 64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값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K는 플러스 8보다 크다가 돼버립니다. 근데 아까 문제 조건이 뭐였어요? K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이거 둘 다 만족해야 성립하는 겁니다. 밑에 것만 만족해버리면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맞죠? 이 2차 식이 범위는 봐봐. 그냥 예로 보여줄게요. 이 2차 식이 K값에 따라서 몰라요. 그래서 이게 축을 내가 모른다고. 맞나요? 축을 몰라요. 축이 2분의 K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파트, 지금 T가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워져 버려요. 그럼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 식만 보고 판별식 써서 0보다 크다 해버리면 이거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야. K가 8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8보다 적으면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고. 두 개에서는 무조건 만난다고. 근데 이 조건에서 이놈 축이 0보다 커야 된대, 지금. 맞나요? 축이 0보다 커야 두 실근의 합이 양수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둘 다 만족해버리면 8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 꼭점은 뭐가 돼버려요? 4,로 나옵니다. 얘가 8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0이 되게 하는 지점, 안 되게 하는 지점의 경계선이 8이란 말이야. 만약에 8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맞죠? K가 8 돼버리면 완전제곱식 나와요. 이거 4에서. 맞나요? 한 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K가 8보다 커버리면요. 완전제곱식이 아니죠. 얘는 16이 고정이기 때문에. 맞죠? 만약에 이게 10이다. 이래 돼버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되거든. 맞죠? 인수분해하면. 그럼 2하고 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10이면 이게 5가 돼버리거든. 이해됩니까? 내 말하는 거. 이게 왜? 개념을 좀 그러니까 내가 수투 내용을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수투가 앞으로 우리 배울 내용이지만 그래프 개념을 빨리 익혀야 돼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 전부 다 식으로 정리하고 있잖아. 개념 정리죠. 마치 지수 방정식이니까 뭐가 같을 때 뭐도 같아야 돼. 근데 형태만 잡으면 되죠. 실제로 이놈의 함수는 y절편이 16이에요. 얘가 k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아래로 볼록하면서 16을 지나야 된다고요, 지금. 무조건 얘는 고정입니다, 지금. 맞죠? 그때 얘가 4면 여기 8 나왔을 때도 16 나올 거라고, 대칭이니까. 얘가 5면 내가 얘로 10이라 했죠. 맞죠? K를 11로 놔버리면 이게 5 나오거든요. 얘가 만약에 5면 여기가 얼마 돼요? 10이죠.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축 4일 때와 5일 때가 이 모양이 달라져요, 점점. 4가 돼버리면 요게 4였죠, 아까. 만약에 요 지점이 4다 치면 지금 이렇게 된다고. 얘가 아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8이 어디쯤이고 한 이 정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 나온다고요. 근데 5가 돼버리면 이 그래프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점점 이렇게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근이 생기잖아, 계속. 맞죠? 얘 때부터 안 생기고 얘보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래프가 조금만 더 내려오거든요. 그럼 양쪽에 두 개의 해가 생긴다고요. 근데 이런 그래프 해석을 지금 못해요, 우리가. 맞죠? 이게 잘 못하잖아. 얘가 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정리하죠.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정리하게 되면 애들이 제일 많이 느낍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정리할 때 되면 그래프를 해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프를 해석을 못해요. 그래프 해석 못하는 애들은 절대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2등급까지도 나오지 못할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 풀었을 때 킬러 문제들 있죠, 흔히. 요즘 킬러 문제가 좀 쉬워졌지만 킬러 문제들 대부분 다 그래프 해석이잖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 그래프 해석이야. 그래서 수투 내용이 엄청 중요한 거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아까 두 개 정리해서 이거 답은 2번의 답은 0보다 크면서 8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답은 8보다 크답니다. 되겠죠?